자,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 저도 1번을 삭제해 볼게요. 자, 이거를 컨트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새로 만들어진 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E 누르고 딜리트. 그 다음에 네, 패치가 아니라 요거는 메소드 딜리트로 바꾸고요. 바디 안에 있는 요 내용 삭제하세요. 이거는 그냥 none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none. 딱히 데이터 넘길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요 이것만으로 1번 삭제하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 샌드 날려보면은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야겠죠. 자, 얘를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딜리트로 하겠습니다. 아이디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다음 혹시나 없으면 not found 나오고, 네. 딜리트 from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삭제가 됐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다시 샌드를 하시면 네,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고 404가 나올 거예요. 근데 404를 네, 정말 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사라져 있죠? 됐습니다. 삭제입니다.